네, 이번엔 플라워 댄스 A 파트를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마디에 두 박자씩 나눠서 보게 되면 C 코드 모양에서 1번 손가락을 뺀 C 메이저 7을 잡고 드르릉 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.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자, 3번으로 잡아도 되고 새끼로 잡으셔도 돼요. 그래서 오른손의 선택은 두 개가 있는데 엄지가 두번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엄지가 안 도와주는 5, 4, 3, 2의 모양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는 바레를 순간 만들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박자가 이런 박자예요. 따라라따. 왼손을 순간적으로 버려서 자, 요 7, 위치를 잘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기타의 12번째 프렛 옆에 여기 11번 프렛이 7이에요. 그래서 요두 마디 먼저 잠깐 합쳐보면 네, 박자가 조금 달랐었죠?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고 7이 끝났어요. 그 다음에 7 옆엔 당연히 8이겠죠? 요 8을 2번 손가락으로 잡으셔서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서 이 7이 옆으로 한두칸 빠져서 5로 떨어지고요. 저는 여기 7을 3번 손가락, 여기도 3번 손가락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런 식이 되겠죠? 여기 한번더 보시면 오른손은 4-3-2-1로 맞춰놨고요. 그다음 순간적으로 왼손을 버려서 네, 저는 여기에다가 슬라이드를 사용했어요.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. 근데 손이 좀 크신 분들은 이 4를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리고 대략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 A 파트의 두 번째입니다. 여기는 앞에 여기까지는 첫 번째 네 마디랑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퍼커시브만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여기를 순간적으로 발에 딱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, 둘, 셋, 넷. 그래서 4번은 3, 여기는 4번 손가락 잡고 요건 발에 이렇게 그대로 눌러서 둘, 둘, 둘 발에 눌러놓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3을 자연스럽게 2번 손가락을 써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.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. 그다음에 여기 옆으로 빠지면서 1번이 채워지는 거죠. 둘둘 만들어주고 왼손 버리면서 00. 그다음에 버렸더니 두 손가락이 3, 4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연주가 되시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두 박자씩 끊어보면 8, 여기 점두개 찍힌 곳이 8, 그 다음에 9, 10, 7, 7, 8, 9, 10에 손가락 4개 맞춰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네요. 그럼 자연스럽게 요 녀석이 버려져서 엄지가 4번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두개 연주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모양에서 새끼손가락이 옆으로 하나 샥 빠지면서 10이 9가 되고 7은 계속 유지되고 여기 있는 9도 계속 유지가 되죠.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엄지는 6번이네요. 그다음에 차땅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또 B 파트도 연주해 볼게요.
시간 되면 업로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